아니 그 얘기 들었어요. 지금 미국 텍사스. 아. 아. 그분들은 잘 만나고. 잘 만나고 있고 이번에 그 남자분이 다시 또 한국으로 온대요. 여자분 만나러. 야 텍사스에서 또 오신단 말이야? 네. 그 긴 비행을 해도. 또 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. 긴 비행을 하다가 보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하와이 갔다가 오는 기내에서 이제 그 승무원분이 저한테 선다방 잘 보고 있다고. 그래서 너무 그럴 때마다 뿌듯하잖아 막.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. 그런데 아 저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. 우와, 대박.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그러면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게 다 매칭이 돼야 하는 거라면서요.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딱 맞는 분을 정말 열심히 찾아서 매칭이 되면은 이게 오신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비행기서 만나냐. 그래서 그분이 정말 다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눈빛이 진짜 짝을 만나러 나오고 싶으시구나 하는 느낌인 거예요. 그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오면 너무 재밌겠다. 너무 반갑고 재밌을 것 같아. 여기 오시면 네가 담요 갖다 드리고 음료 갖다 드리고 그럴까요?